삼성 폴더폰 대세와 대중화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가 갤럭시 노트 라인업 단종이었다면 두 번째 단계는 갤럭시 S 시리즈의 입지를 축소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사기 싫으면 사지 마 라는 식의 배짱 장사를 시전할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삼성의 속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갤럭시 S 시리즈의 판매량이 부진하면 라인업 축소라는 명분이 적용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의 세 가지 모델이 두 가지 모델로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테크의 진심을 더하다 테크요정 비테크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월 2일 새벽 3시에 진행되는 갤럭시 언팩 2023 이제 10일 정도 남았으니 본격적으로 카운터다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무려 3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오프라인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이미 디자인 스펙 가격 등 거의 모든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언박싱 직전에 두근거림을 의미하는 언팩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유출된 갤럭시 S23 시리즈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역대급 수준입니다. 언팩 초대장, 공식 포스터, 공식 스펙표, 패키지 박스, 그리고 실물 기기까지 탈탈 털렸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갤럭시 S23가 아닌 새로운 갤럭시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철통 보안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 사전 유출은 필수 코스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삼성전자 출신 비티크가 재직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실무자와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일종의 자치령 같은 곳이기 때문에 본사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초기 물량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신 사업자와 리셀러와 긴밀한 정보 공유를 하다 보면 독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는 해외 시장에서 삼성 독자 유통망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출시 전 제품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적인 유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아무리 내부적으로 단속을 해봤자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마치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 심각한 건 따로 있으니 바로 한국어 기재된 갤럭시 S23 출시 일정 및 주요 스펙 관련 마케팅 자료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출되었다는 겁니다. 템플릿 양식을 보게 되면 국내 통신사나 사전 예약 업체에서 제조사 소스를 받아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삼성 내부 자료는 갤럭시 언팩이 진행되기 전까지 직접적인 모델명을 기재하지 않는 게 일종의 불문율과 같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 자료에 갤럭시 S23를 프로젝트 코드명인 삼성 다이아몬드로 표기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참고로 DM1은 S23, DM2는 S23 플러스, DM3는 S23 울트라에 해당합니다. 국내 마케팅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주요 변경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본 모델부터 최상위 모델까지 모두 물방울 디자인 적용, 더 똑똑해진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 탑재, 갤럭시 최초 2억 화소 후면 카메라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시 일정은 2월 2일 언팩, 2월 7일부터 13일까지 사전 예약,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사전 개통, 2월 17일 일반 개통 순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갤럭시 S23 256기가, 512기가가 각각 115만 5천원, 127만 6천원, 갤럭시 S23 플러스 256기가, 512기가가 각각 135만 3천원, 147만 4천원, 갤럭시 S23 울트라 256기가, 512기가 모델이 각각 159만 9,400원, 172만 400원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나오면 전작 대비 256기가 모델은 평균적으로 15만원 가격 인상이 되고 256기가, 512기가 모델 간의 가격은 12만 1천원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색상은 그린, 핑크, 베이지, 블랙 네 가지 옵션으로 제공되는데 앞서 살펴본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서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정확한 명칭은 핑크가 아닌 라벤더, 베이지가 아닌 크림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와 같은 오류가 있는 것을 보면 삼성전자 공식 자료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사전 예약 상품은 전작 대비 상당 부분 계약되었습니다. 삼성 케어 플러스 무상 1년 혜택이 사라지고 대신 더블 스토리지 혜택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6기가 모델을 구매하면 동일한 가격으로 512기가 모델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인데 아쉽게도 램 용량은 변동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갤럭시 버즈 2 프로를 99,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일반 개통은 10만원 상당의 액세서리 쿠폰, 삼성 케어 플러스 무상 1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삼성 전품 케이스 증정이 이루어집니다. 무선 이어폰을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건 사실상 재고 정리 목적이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고 사이트에 거래되는 신품 가격은 정가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메리트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삼성 케어 플러스 무상 1년 같은 현실적으로 실구매자들의 필요성을 느낄 만한 혜택을 줘야 하는데 원가 절감 기조 때문인지 몰라도 사전 예약 혜택에서 아예 빠진 것은 상당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의 출고가 인상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이루어진 건 스마트폰 원자재 가격 인상이 가장 큰 이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루머에 따르면 원래는 20만원 수준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와 스마트폰 수요 감소로 인해 15만원 수준으로 타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스마트폰 원자재 가격 인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두뇌에 해당하는 모바일 AP입니다. 디스플레이, 카메라, 메모리 등 대부분의 주요 부품은 계열사 간의 수직 계열화 체제를 구축해 원가 상승의 폭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현재 모바일 AP는 그렇지 못합니다.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의 모바일 AP 브랜드인 엑시노스가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투트랙 전략을 전면적으로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퀄컴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삼성이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능과 배터리 사용 시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성비, 여기서 약점이 노출된 상황에서 GOS 논란이 터졌기 때문에 결국 갤럭시 S23 시리즈는 퀄컴 스냅드래곤 A2세대가 전량 탑재되는 초광수를 두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자랑하던 협상 테이블을 상실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의 폭이 예상보다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삼성 독자 모바일 AP 개발 및 자체 설계 중단, 인위적인 성능 제한을 가한 GOS 사태가 작금의 갤럭시 S23 시리즈 출고가가 상승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퀄컴에서 AP 칩셋 설계를 담당했던 최원준 부사장을 주축으로 최근 MX 사업부 내에 AP 솔루션 개발팀을 신설했다고 하지만 잃어버린 시간, 인력을 생각하면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 발생할 R&D 비용 역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MX 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이 삼성전자 뉴스룸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궁극의 프리미엄을 선보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는 갤럭시 S23 시리즈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둔 의도적인 표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납득할 만한 제품력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은 가격 상승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1년의 과정을 보면 원가 절감과 GOS 논란으로 인한 후폭풍으로 인해 삼성 스마트폰의 순익이 추락할 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갤럭시 S23 사전 예약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삼성은 이미 2025년까지 폴더블폰 판매 비중을 삼성 프리미엄폰의 50% 수준으로 높여 대세 폼팩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속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폴더블폰은 연간 1,000만 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어 비주류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삼성 폴더블폰 대세와 대중화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가 갤럭시 노트 라인업 단종이었다면 두 번째 단계는 갤럭시 S 시리즈의 입지를 축소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사기 싫으면 사지마 라는 식의 배짱 장사를 시전할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삼성의 속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갤럭시 S 시리즈의 판매량이 부진하면 라인업 축소라는 명분이 적용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의 세 가지 모델이 두 가지 모델로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폴더블폰은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중국기 모델이 출시되어 부침을 겪고 있는 판매량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안간힘을 쓸 겁니다. 사실상 삼성 스마트폰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 S 시리즈를 죽이려는 행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2만 보더라도 목표 판매량 3천만 대를 달성하지 못했으니 의도한 대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미스터 갤폴드라고 불리는 노태문 사장의 생각대로 성공적인 스마트폰 폼팩터 전환이 이루어질지 궁금해집니다. 애플이 폴더블폰 시장에 참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롯이 삼성의 힘만으로 타계에 나간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삼성 갤럭시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상실하고 비주류에 눕혀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될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LG 스마트폰이 걸어간 길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죠. 이미 폴더블폰에 올인한 것과 다름없는 삼성 입장에서는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입니다. 최근 루머를 통해 부각되고 있는 갤럭시 S23 시리즈의 충격적인 가격 인상도 그 일화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요정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